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지난번 기억나시겠지만 그 바로 전에는 이제 2차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충돌이 있어서 다툰 이야기가 지난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그 전 40절을 보시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기 이제 2차 여행의 시작인 이야기인데요. 그리고는 이제 16장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네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거기다 여러 성에다 줄을 그어주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아시아에다가 또 줄 것이고요. 성령에다도 줄 것이고요. 이제 성령이 그리고는 이제 좀 있으면 예수의 영 그래요. 그 7절에 보시면 같은 성령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다시 6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우리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치시고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보내 우리가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가 이게 누가가 글 쓴 거거든요. 누가가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누가가요.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제 요 전까지는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제 3자적인 말을 썼는데 저들이 그랬는데요. 이제 누가가 이때부터 이제 우리라는 말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도를 같이 보면서 차분차분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었어요. 제가 지도를 여기다 그려놨어요. 다들 지도 그려놓으셨습니까? 안 그린 분들 많죠? 이제 나중에 그리세요. 손으로 자꾸 본인이 그리셔야지만 이게 내 것이 되더라고요. 남이 해놓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게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을 잠깐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요,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다툼을 했다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성서에서는 이 영적 두 거물급 인사들이 이게 다툼과 또 결별했다는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성서에서 표시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숨겨져 있었는데 바울을 주연급으로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결별시켰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아나니아에게 주신 비전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바울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특히 유럽 전체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주인의 급인데 바나바를 조연으로 잠깐 쓰셨다가 조연의 일이 이제 사역이 끝난 것과 동시에 그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떨어뜨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 바울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독특한 성품을 주셔서 남과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하는 일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독립적이고 또 사람 중심보다는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또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시죠. 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상급 중심적 사람이었어요. 상급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데 이분의 그 사역을 쭉 보면 이분은 건물 짓는 데에 목표를 두지 않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역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대개 가정교회를 개척하시고 거기에 지도자도 세우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게다가 문서 사역을 하셔서 성서를 13권 쓰시고 그리고 이분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다 이분은 자비량 선교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바나바와는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이분은 자기의 그 동역자 될 만한 사람 디모데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대신에 이 마가는 또 마가데로의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는 베드로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 마가를 이 바울에게 붙여주지 않고 베드로에게 붙여줘가지고요. 이 베드로가 헬라말을 못하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의 통역관 겸 영적인 후계자로 그렇게 또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마가와의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니죠. 나중에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나는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분은 내 사역에 유익한 자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이런 생각이 이 사람은 진짜 사역 중심인 사람이구나. 그 형제 좋은 형제야 나하고 같이 좀 시간 보내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내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역의 하나의 도구로 보는 그런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바울은 이 33년을 사역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실 때가 이제 이분이 이제 주님 나라에 갈기 바로 직전 아닙니까? 이때 이분이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아하, 어떤 사람은 나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잘 지내다가 이 사역이 그 단기 사역을 나하고 했다가 조연급으로 하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어디 가서 또 그런 사역을 하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 합해가지고 나중에 목적이 달성되면 여기가 낙원에 가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을 나눠가지는구나. 이것을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상급을 나눠가지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이 볕대를 향해서 상급을 향해서 자기는 달려간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를 거쳐간 사람들 고맙다. 주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또 헤어지게 하는구나. 그렇지만 주님이 바울과 계속 달려가게 한 사람들이 또 있었죠. 우리 AMI 우리 권석들이요. 여러분들은 저와 끝까지 달려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아멘 지금 입을 안 연 사람은 아마 언젠가는 떠나겠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번에 동반자가 누군가 한 파요. 같이 떠날 때 동반자가요. 실라라는 사람이. 그리고는 누가예요, 누가. 그리고는 아마도 디도도 거기에 같이 꼈을 거예요. 디도도. 디도는 1차 여행 때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디도도 따라갔었을 거예요. 이제 여행 경로를 보시면요. 이분이 여기 지도를 보세요. 요 안디옥에서 이분이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 성을 들렸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안디옥에서 자기 고향인 다소로 먼저 갔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거기서 잠시 있다가 이분이 제가 여기도 여기 요 D가 뭐예요? 더베. 예, 요 더베가 1차 여행 때 마지막 종착역이었어요. 그렇죠? 더베에 잠깐 들렸다가 여기에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1차 여행 때 그분들 만나 가지고 다시 이제 힘을 주고 그리고는 여기 루스트라에 들린 거예요. 이 루스트라는 왜 들렸어요? 여기에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요. 근데 1차 여행 때요. 이분이 여기에 딱 들려가지고 디모데의 가족을 만난 걸로 제가 보고 있어요. 왜냐?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죠. 예. 유대인인데 벌써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기독교인으로 된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리고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먼저 기독교인이 됐다 그래요. 그 할머니가 누구를 통해서 됐을까요? 분명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 가지고 올라간 그 그룹들을 통해서 아마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모양이에요. 유대교 했다가 이 로이스가요. 그리고는 그 딸인 유니스죠. 디모데의 어머니예요. 여기 이 두 여자분들이 이미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디모데도 이미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1차 여행 때 쫙 갔을 때 벌써 이 두 여자분과 디모데를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서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뭐였냐면 뭐예요? 그 율법 중심 구원론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었죠. 이분들이 이 예루살렘 팀들에게서 받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1차 여행 때 그 가족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다. 은혜와 믿음 중심 구원론이 성서적이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변해가지고 이분들이 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하고 바울과 가까워졌던 거예요. 1차 여행 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내가 빨리 여기 핍박들이 많으니까 다시 돌아갈게. 돌아갔다가 나중에 내가 꼭 돌아올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떠나기 전에 이미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디모데가 이미 바울에게서 안수를 받고 바울의 제자로서 헌신이 됐을 상태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그 가족들 보고 내가 돌아올게 그래놓고는 1차 여행 다시 빡 이렇게 백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죠. 안디옥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벌써 성령님이 주셨죠. 네 오른팔 제자는 디모데다라는 것을 딱 주시고 이분은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총회도 다녀오고 또 뭘 썼어요? 책은 갈라디아서도 쓰시고 하면서도 항상 생각이 누굴 생각했냐면 디모데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디모데만요. 갈라디아서는 어디를 향해서 쓴 거예요? 남갈라디아를 향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주후 몇 년이? 49년. 네. 또 49년에 편지를 쓴 그 편지 하나가 어느 편지예요? 야고보서죠. 그건 이제 다른 책이죠. 야고보서. 이렇게 해서요. 이 디모데 가정을 보니까요. 바울이 볼 때는 아, 이 가정이 나에게 붙여주신 가정이구나 알고는 이분이 2차 여행을 딱 떠날 때 빨리 여기를 들리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고향 이름이 뭐예요? 루스트라. 예, 영어로는 리스트라 그래요. 리스트라. 자, 이렇게 해서 들린 거예요. 이 디모데를요. 하나님이 바울의 영적 아들로 이미 계획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셨나? 몇 가지 그 배경을 우리가 보면요. 첫째로 영적으로 준비시킨 거예요. 디모데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바울의 오른팔로 그 영적 준비를 뭘로 볼 수 있느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 딸들을 통해서 요 디모데를 영적 유산 소유자로 이미 선택하신 게 그대로 나타나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부분에서 준비시켰냐면요. 인종적, 문화적 차원에서 또 준비를 시켰어요. 혼혈화로 만든 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의 혼혈화로. 그러니까 이 헬라권 문화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바울은요 헬라권 선교의 한계점이 있었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이분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 피를 가진 사람이 바울에게는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이 디모데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주님 나라에 간 후에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로서 이제 바울의 비전을 승계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다 준비시키셨고 또 세 번째로 또 준비시킨 부분은 성품적으로 봐도 이분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 바울의 제자로서 준비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첫째, 이분은 청결한 양심 소유자라 그랬어요. And clear conscience라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잡것이 안 들어있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그랬어요. 그리고는 성서에서요. 사도행전 16장 2절 오늘 보시면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칭찬받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분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바울의 아들답게 순종형 그런 아들이었어요. 이 바울은 반대로 직선적이고 일 중심이기 때문에 바울 옆에는 순종형이 없으면은 바울은 견디질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순종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야 너 지금 여기에서 고린도로 좀 갔다 오느라 그러면 우리 같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지만 그건 기가 막힌 거죠. 그 험난한 그 길을 어떤 때는 도보로 말 타고 또는 배 타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헌금을 들고 가다 보면요. 로마인들을 만나면은 핍박하고 배척하고 미움받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분은 한 번도 아니오가 아니고 항상 묵묵히 순종하면서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이분이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앞에서는 이런 성품이 아니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또 싸움 붙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성품이 좀 강한 분 아니에요? 강한 분 밑에는 항상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성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변함없는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아느냐면요, 이 사람은 언제 기독교인이 됐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디모데가요, 아마도 기독교인 된 것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기독교인 됐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만난 것이 언제 만났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1차 여행 때 만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여행이 몇 년에서 몇 년이 46년에서 48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48년에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기 고향에서요. 48년에 만났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바울과 관계 맺어가지고 68년이면 바울이 순교당하는 해예요. 그때까지 같이 바울과 동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을 동거한 사람이에요? 20년을 바울과 변함없이 동거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당시에 인기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같은 교계 안에서도 바울을 싫어했고, 로마 사람들도 싫어했고, 유대인들도 싫어했고,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당시엔요. 그러니까 이분은 수없이 경찰서에 들어왔다 나왔다 했어요. 이분이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23절 거기 쭉 보면 내가 수없이 동네 파출소에 드나들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누가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는 그 다음에 누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도 거의 디모데와 같은 때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언제 기독교인이 됐느냐? 지금 오늘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는 걸 보니까요. 2차 여행 때 이미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1차 때는 안 따라다녔는데 2차 때에 누가가 따라다녔으니까 2차가 언제 시작해요? 주후 50년이죠. 50에서 52년 안에 2차가 그러니까 적어도 누가도 50년에 예수를 믿지 않았나 보는데 누가는 안디옥 출신이기 때문에 분명히 디모데와 거의 비슷한 때 아마 48년 뭐 그 전도 될 수 있어요. 누가도 여기에서 기독교인이 바울에 의해서 됐으니까 거의 20년을 누가도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녔다는 것보다도 뭐예요? 동역했다고 보면 돼. 동역자로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의리가 있었던 사람들, 별로 인기 없었던 핍박받는 그 자기네의 그 선배를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변함없는 의리의 사나이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디모데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한 가지 이분이요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이렇게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착하기는 한데 그래서 위장병이 있었다 그랬어요. 위장병이, 바울은 그렇게 돌아다녀도 위장병이 없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면서 디모데야 물만 먹지 말고 와인도 조금씩 먹어라 그랬어. 그런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네가 위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서 위만이 아니고 네 건강에 좋단다. 조금씩 먹어라. 와인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저 한 잔 많아야 두 잔. 덩치 조그만 사람은 한 잔이면 끝나요. 이렇게 디모데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디모데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은 1차 여행이 끝난 다음에
마음속에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도 그렇고 디모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만났을 때 다시 우리 2차 여행 갑시다 그럴 때 바나바가 내 조카 마가를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은 뭐가 있어요? 나 마가 별로야. 난 디모데가 속으로 더 좋아. 그러니까 안 들어가 그 사람. 막 소리 질렀던 이유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는 마가는 열의 인물이었어요. 그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마가가 나쁜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요. 우리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의 쓰시려고 하는 목적이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마가는 아까 잠깐 비쳤지만 하나님께서 마가복음도 쓰게 하시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 헬라말도 잘하니까 베드로를 모시고 다녔고 이제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마가가 대필해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그 마가의 이름이 나오면서 대필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가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가를 통해서 주님을 섬겼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누구를 아들로 삼았나? 디모데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만큼 성령님께서 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네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고히 주시니까 이분이 이제 디모데를 2차 여행 때 찾아가가지고 디모데를 만나자마자 너나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냥 뭐 부모 어머님의 허락 받았겠죠.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좋아가지고 뭐 저녁 식사 대접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외손자로 이렇게 쓰시니 고맙다고 이제 선교사로 내보내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이 디모데의 그 가정을 보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기독교인이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지배적이에요. 그 아버지는 또 헬라 사람이니까 유대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신기한 게요,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아버지는 날라린 거예요. 그 사이에 아들은 또 주님이 귀히 쓰시는 사역자로서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그 레슨을 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가정들 지금 우리에게도 많죠. 아버지가 믿음이 없고 매일 술독에 빠져 있는데 엄마는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녀들도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항상 모태신앙 모태신앙 하는데요, 모태신앙이라고 잴 것이 없어요. 바울도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메섹에서 크리스천 된 사람 아니에요? 여기 봐도 디모데는 그래도 모태지만 반쪽 모태예요. 아버지는 또 날라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태신앙자들 또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저도 모태예요. 그런데 막말로 모태신앙자들이 먹태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더 많대요. 모태신앙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가지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재지 말아라. 모태가 아니라도 주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시는 경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거든요. 문제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모태냐 먹태냐 뭐 무슨 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네. 또 남편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괜찮아요. 항상 디모데를 생각하세요. 때가 되면 디모데의 이 그 가정은 언젠가는 그 남편이 죽기 전에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분은요. 그렇지만 그런 일부러 그런 역할을 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남편을. 그래야지만 디모데의 어머니나 그 외할머니가 더 열심히 주님께 의지하고 그렇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픽업해가지고 이제부터 여기에서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보따리 하나 들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할례를 행했어요. 디모데에게 오늘 16장 3절에 보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 것을 유대인들이 이 터키 지방 사람들이 어느 정도 특히 요 동네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저놈은 할례 받아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례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1차 여행 때는 디도는 할례했어요? 안 했어요. 디도도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레데섬 출신인데요. 그때 봐서 상황화를 잘하는 것이 바울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분을 할례시킨 다음에 예전에 들렸던 1차 때 이고니온에 가서 이고니온에서 이분이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 바울을 통해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 방문하고 그분들을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고는 또 힘주고는 그 다음에 여기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 여기 가서도 이분이 상당히 어려움 당했거든요. 아주 웬만한 사람은 치가 떨려서 갈 마음도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도 들려서 또 제자들을 힘주고 이랬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어디 갔을까? 성경에는 그 다음엔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 앞뒤를 보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에서 어딜 갔느냐? 이분은 지금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요. 이 에베소에. 왜냐하면 에베소가 항구로서요. 이 사람 생각은 지금 이 보스포러스 해협 이것이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해협이거든요. 이 해협이요. 여기 이제 이쪽이 유럽이거든요. 이분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해협을 건널 생각을 티끌만치도 안 한 거예요. 이분 생각은. 그 문화적으로 다르니까요. 언어도 다르고 모든 모습이. 아시아 사람들은 쉼족 아닙니까? 쉼족. 그렇죠? 이 유럽 사람들은 누구 족속이에요? 야벳 족속들이에요. 야벳 족속들.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에베소에 선교센터 하나 지어놓고는 이분 생각에 여기에서 요 지역, 요 터키 지역, 요 지역이 자기의 선교, 세계 선교가 요거라고 바울이 먼저 생각한 거예요. 고작 해야 요 동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딱 해놓고는 선교센터를 지어놓고는 이제 이 선교 일을 하려고 다시 말하면 지도자도 훈련시키시고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건 항구되니까 자기가 여기서 있다가 배 타고 쫙 안디옥으로도 올 수 있고 이 험난한 이 산악을 다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뭐가 있어요? 아테미 신전이 있는 거예요. 아테미 신전이라는 건 우리 아테미 알죠? 세미라메스 신전이 이 세계의 몇 대 불가사의 이 건축에 지금도 그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집중으로 모이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교센터를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은 이분은 이미 여기서 디모데를 데리고서 말이죠. 떠날 때 그 생각을 하면서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아시아 지역인 골로새 교회에 들리고 그리고 라오디 교회에 여기에 들려서 이 도시에 들려서 교회를 아시아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골로새교회 개척하고 지금 2차 여행 때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개척하고 그리고는 이분이
에베소로 달려갈 것 같아. 그래서 에베소에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분이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 정돈된 다음에 서머나에 올라가서 서머나에 또 교회 개척하고. 그리고는 버가모에, 비에 버가모 교회 개척하고. 그리고는 두아디라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필라델피아 개척하고 아시아 이렇게 있는데 아시아에서 시간 많이 보냈어요. 그건 성서에서 보면 그래요.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 나오죠 성경에. 예? 이 말은 뭐냐면요. 요 아시아에서 너무나 시간 보내는구나. 지금 주님 생각은 그거예요. 예? 너 이 아시아가 너한테 이게 주 선교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서 아시아에서 그만해라. 주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생각은 복음이 이 유럽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바울은 고작해야 이 터키 지방에서만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문화적인 한계점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다. 그래서 이분이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니까 이분은 생각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다시 동쪽에 이쪽에 브리기아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브리기아로 넘어가가지고 이쪽 회사다가 또 갈라디아 북갈라디아까지 간 거예요. 지금 주님을 원하는 거는 저쪽인데 서쪽인데 이분은 동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고향 쪽으로만. 예.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여기 있는데 또 성령님께서 이분 보고 아니다 서양을 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 먼 길을 서양을 또 했지.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성서에 보니까요 무시아에 이르렀다. 무시아 가까이 갔다는 소리예요. 여기 무시아 지방이거든. 여기가요 무시아 지방. 거기에 유명한 도시가 이제 무시아를. 예. 아 무시아가 아니. 예. 뭐에 드로아. 내가 잘못 썼어요. 요 도시가 무시아 지방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간 거예요. 그럴 때 입구까지 가서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여기서 돌아서 북쪽인 비두니아나 본도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이 예정으로 쓴 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가려 여기까지 와서 이쪽으로 갈려 그러는데 성령님이 이분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흔들다가 주님이 무시아 이 지방을 통해서 저쪽 드로아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무시아를 통해서 드로아에 딱 도착한 거예요. 여기까지요. 드로아에 딱 도착해서 이제 딱 있는데 밤중에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에게 무슨 환상을 보여주나? 우리 알다시피 이게 마게도니아 지방이거든요. 여기가요. 이 그리스의 북쪽이에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환상이 환상이 비전이 드림이 아니에요. 눈에 탁 보게끔 네, 드림이 아니고요 비전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와서 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도하라. Come over Macedonia and help us 그러는 거예요. Help us. 그때 그 비전이라는 헬라 말이 호라마라고 그래. 호라마 거기다 적어놨어요. H-O-R-A-M-A 호라마. 이 환상은 누가 봤어요? 바울 혼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누가까지 옆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환상을 봤으니 분명히 우리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서에 보면 그랬어요.
10절에 분명 우리를 마게도냐 쪽으로 부르심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썼다 그랬어요. 거기 힘썼다는 말이요. 영어로 seek라고 그랬어요. S-E-E-K. 그러니까 힘썼다,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쪽 갈 길을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 하고. 예? 헬라말은 제테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제는 주변에 이제 항구에 나가가지고 그쪽 가는 배 없나 이렇게 찾고 막 그랬던 거. 이제 정말 가야 되겠구나 하고 확신 받고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아시아 사람으로서 아시아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 자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우리 아나니아에게 주신 그 비전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요 사람이 아나니아한테 당신 소위 모든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임금들에게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고작 생각해야 요 터키 요 동네만 생각한 거예요. 고작해야 내가 요 동네만 돌겠지. 그 바울, 그 유명한 바울도요, 사람이 문화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비전스쿨 할 때요, 고작해야, 그저 한국 안에서만 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는 Japan 비전을 준 거예요. 마게도니아 비전이 아니고, 그 마게도니안 비전이라고, 영어로는 마게도니안 비전, 마세도니안 비전, 그래요. 우리는 Japan 비전을 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China 비전 주시고 이제 우리 비전 스쿨이 이제는 Russian 비전을 주시고 이미 다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가기 싫었지만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딱 건너가서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가 언제예요? 주후 57년이에요. 지금 여기 딱 넘어간 게가 주후 몇 년입니까? 지금 마세도니안 비전을 본 게 주후 한 1년 정도 되겠죠? 2차 여행이 50에서 52년 했으니까 중간 정도 됐겠죠? 그럼 51년이라 가정하면은 로마서를 썼을 때가 57년이니까 6년 후예요. 6년 후에 이분이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유럽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서 주님이 서서히 또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5장 23절에 이랬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야 나 이제 로마 가지고는 난 안 된다. 로마서 썼을 때는 이분이 로마에 아직 가지도 않았을 때 고린도 여기 고린도에 앉아서 쓴 거거든요. 로마에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벌써 비전을 딱 보고는 나 스페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주님이 또 비전 주신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비전 줄 때 너 스페인까지 간다 그랬으면 아마 이분이 안 갔을지도 몰라요. 겁나가지고요. 그 당시엔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에?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일본 지금 동경 가지고 그러잖아요. 좀 이따 보면 이제 오키나와, 오사카, 홋카이도 주실 때 어떻게 하실래? 해야죠. 아멘이요, 아니요. 아멘이요. 이제 주님이 이렇게 곧대곧대 주신다고 계속해서 자상하게 조금씩 주세요. 우선. 성경에서요, 특히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첫째, 아나니아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에게 비전 줄 때 뭡니까? 바울을 만나라고 비전을 주신. 이 비전이랑은 꿈하고 달라요. 영화 보듯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넬료에게 또 비전을 줬어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비전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기를 욥바에 내려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 데려오너라 이런 비전을 줬어요. 세 번째로요. 똑같이 베드로도 비전을 받았어요. 고넬료에게 받을 때와 거의 동시에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베드로에게 무슨 비전 줬어요? 이방 동물들 먹어라 먹으라는 그림을 쫙 보여주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분이 비전 받았어요. 그리고는 지금 오늘 본문에 바울도 비전 받은 게 마게도니아 비전을 받은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라는 비전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이 또 사도행전에서는 또 한 비전이 있어요. 바울에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로 내려가서 이렇게 있는데 또 비전을 딱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에 무슨 비전을 주시냐면요. 밤에 딱 거기에 고린도에 딱 있는데요. 밤에 비전이 탁 바울에게 나타나는데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복음 가지고 외쳐라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내가 항상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너 대적하는 자들 그 사람들 너를 해롭게 못한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성 중에 내 백성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 예정론이 너 내 백성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라. 이 예수님이 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분에게 이 비전을 쫙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전을 딱 받고는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딴 데 안 가고 이 도시에서 1년 6개월을 집중적으로 있으면서 복음 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목을 하나 바꿔서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주신 목적이 뭘까?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뭘까요? 첫째요. 이 자민족 중심 사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고작해야 터키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왜 아시아에서 그렇게 시간 많이 보내느냐? 그것은 나의 기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서에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요. 핍박받았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이제 3차 여행 때 여기 2차 여행 때까지는 핍박받았다는 얘기 없어요.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는 편하게 하니까 이분이 여기 오래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기를 떠나라. 너는 갈 곳이 딴 데라는 거죠. 유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환상을 이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는 이분이 그때부터 아 나는 유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이분을요 이 드로아로 보내는 목적이 있어요. 요 무시아 지방을 통해서 드로아로. 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제 그쪽 동네 아마 성지순례 간 분들 아지만 지금은 그냥 해변가인데 드로아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야 되는 배를 타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또 이 그리스 지방 남쪽 그리스 지방으로 가는 배를 타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해서 이 아시아 지방으로나 또는 이 시리아나 이쪽으로 오는 배를 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교통 해상 교통 요새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그 교통 요새지로 딱 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저 마게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에요. 지금은 마게도니아가 좀 별거지만요. 그래도 대단한 나라예요. 그 지역이. 지금도 마게도니아 있죠. 마게도니아가 유럽의 관문이에요.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 요걸 끼고서 이쪽이 왼쪽이 유럽이고 이 동쪽이 아시아예요. 지금도요. 터키가 그러니까요. 터키가 오늘날 요 유럽과 아시아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터키가. 예. 자, 그 다음 우리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왜 유럽으로 가게 했는가요? 왜 아시아 사람인데 아시아를 안 보내고 왜 유럽으로 가게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그랬는데요. 지구본을 딱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면 땅끝이니까 뱅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게 땅끝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서클링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 쪽을 통해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뱅뱅뱅뱅 돌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 동쪽으로 돌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분들은 아시아 사람이니까 아시아로 돌면 좋은데 요 유럽을 먼저 돌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 유럽 가는데 힘이 드니까 마게도니안 비전을 딱 주신 거예요. 건너가도록.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럽 쪽으로 먼저 가시도록 계획하셨나요? 성서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님한테 여쭤보니까 주님이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하니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항상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거든요. 그럼 주님이 그때그때 탁탁탁 주시는 거예요. 어디요? 여러분들. 에? 누가 지금 누가 뭐라 그래? 노아의 계약이요. 노아의 계약. 뭐냐?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이요. 26절에서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셈의 여호와 하나님은 짧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 또는 아시안들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겠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먹히겠다는 거예요. 먹혔죠. 그래서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이 누구 땅이 된 거예요? 그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2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랬어요. 야벳은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의 창대란 건 enlarge, 아주 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의 그 영향력을 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셈의 장막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 야벳이 뭐냐? 이 셈의 장막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유럽이 기독교화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 노아의 예언대로 이걸 노아의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노아의 계약.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을 창대케 해가지고 복음의 기수로 삼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유럽을 먼저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유럽을 통해서 다른 대륙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이 이 복음을 닮은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것이 서서히 준비가 되도록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이 헬라
알렉산더 제국이 알렉산더 제국이 주전 330에서 주전 63년까지거든요. 그 알렉산더 제국 바로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 특히 그리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철학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들 여기 있잖아요. 철학이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정돈시켜주는 학문이에요. 사상을 정돈시켜주고 사물관을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을 정돈시켜주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 구조를 정돈시켜서 나중에 이제 이 머리 구조를 사도 바울이 히랍 철학을 공부하시고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바울의 머리 구조가 그릇이가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 성경을 쫙 다 쓸 수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큰 비밀들을 이분이 다 담으면서 쓸 수 있었어요. 이분이 구약을 봐도 구약을 신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받은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이분이 이 헬라 철학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 공부를 쫙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보시면 소크라테스 주전 470에서 399년 그분의 제자 플라토 427에서 347 그분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영어로는 아리스토틀 그래요. 근데 우리 말로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래요. 아리스토르 BC 384 322 특히 요 플라토의 사상은 이원론적 사상은 아주 우리 성경에서도 깊이 연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게 자, 히랍을 통해서 준비시킨 것 한번 적어보세요. 첫째, 히랍 철학을 발전시켰다. 하나님이 유럽을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뭐 나중에 수학은 수타고라스 에? 이런 거 뭐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두 번째로 히랍 언어를 국제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까지 지식인들은 다 헬라 말을 써야만 됐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헬라어로 하니까 오늘날 영어처럼 국제화가 돼가지고요. 헬라 말만 적어놓은 모든 사람이 유럽 전체가 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판을 짜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히랍 문화도 전 유럽을 강탈해서요. 유럽 사람들이 그 그릭 그 문화 속에서 있었어요. 또 상대적으로 이 아시아보다는 영적 세력이 약했어요. 유럽이. 특히 이제 이 헬라 쪽도요. 이분들이 바벨론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바벨론 종교의 가지가 히랍 신화 종교예요. 여신 종교예요. 이것이 강했지만 아시아의 종교처럼 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렉산더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은 주전 63년에서 476년 주후까지요. 약 500년 동안에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완전히 이 알렉산더 제국과 달리요. 영토를 더 확장시켰어요. 로마 제국은. 그래서 로마 제국은 어느 제국보다도 더 영토가 제일 넓었던 영토고 가장 강했던 가장 오래 했던 500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을 제외한 게르만족을 제외한 전 유럽이 로마 제국이었고요. 북아프리카 중동까지가 다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렇게 로마 제국 안에서요. 이 사람들은 이 라틴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이태리는 로마는 라틴 문화인데 이 사람들은 라틴 문화가 있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 문화가 우위를 다 차지했어요. 그리스 문화가. 그래서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된 거예요. 더 아카데믹 언어가 되고 지식층들의 언어가 되고 이 로마 사람들이 쓰던 고전 언어가 라틴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라틴어는 그냥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차원에서 쓰는 그 당시 사람들은 라틴어도 해야 되고
그리스 어디에 되고 로마 사람들인데도.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언어로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어로 통일되는 식으로. 그것뿐입니까? 정치적으로 단일화를 시켜놨으니까 비자도 필요 없고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마음대로 막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 정복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잘 하이웨이를 잘 깔아놨어요. 그래서 로만 로드라 그래요. 하이웨이를 잘 깔아놨기 때문에 바울이 그 하이웨이를 다니면서 교회 개척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영적으로도 이 바벨론 종교의 그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신화 종교의 로마 신화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기독교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엄청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왕 중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충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많이 이제 죽였어요. 그래서 처음 1세기, 2세기 때는 소위 카타콤 크리스찬들 있죠. 핍박받아서 그 지하 크리스찬들이. 그러다가 313년에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소위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공인되면서 이제 공인되는 해놓으면 전 유럽이 하루아침에 크리스천 유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틀을 짜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런 것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저희 바벨론 종교와 혼합 사상을 그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와. 그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 성인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은 바벨론 종교의 그 잔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냥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나 또는 뭐 시리아 정교나 애굽 정교나 에티오피아 정교들 이 정교회들 다 마리아 사상과 이 성인 숭배 사상이 바벨론 정교의 그 잔재들과 혼합이 돼 있으니까 교회가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래도 신실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전체가 이렇게 혼합 되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1517년에 뭐 했어요? 종교개혁을 아시아에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일으킨 거예요. 유럽에서. 이 야벳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이제 개신교들이 이제 정말로 이제 팔을 걷고 나서서 아프리카로 가고 남미로 가고 중미로 가고 북미로 가고 아시아까지 가면서 이제 이 야벳의 그 세력이 창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으로서. 대륙 자체가 창대해졌지만 복음으로서도 또 창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마게도니안 비전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몰랐어요. 여기까지 갈지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 역사의 그림을 쫙 보니까 2000년 동안의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아하, 마게도니안 비전을 이래서 보여주셨구나. 왜 그러면 아시아는 못 들어갈까요? 그 당시에 아시아는 상대적으로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갔다 그러면 딱 걸리는 게 저게 뭐냐면 이란이 걸려요. 이락이 걸려요. 그렇죠? 이 이락은 뭡니까? 이락은 바벨론 종교의 그 본산지. 이란도 마찬가지. 이란도 아주 강한 악의 세력이 거기에 있었던 거기에서 이란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인도로 건너가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인도의 북쪽에 다비단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이 그분들이 거기 넘어가가지고 소위 힌두교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힌두교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힌두교가 불교를 만들고 그래서 중국이 용의 나라가 되고 한국도 새끼 용 나라 되고 일본도 뭐 우상의 용의 나라 되고 그러니까 이쪽 아시아 쪽은 말이죠. 강한
용의 세력들이 진치고 있었고 히말라야 산은 거기는 용 나라의 본부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연계를 볼 때는 아 그래도 유럽 쪽이 더 낫겠구나. 왜? 누구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주전 몇 년이요? 주전 노아는 3000년. 자, 주님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오늘날 제가 이만큼 주님께 불림을 받고 사용받을 때 보면요. 주님이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제가 한 35세 됐을 때부터 저에게 이 말씀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땐 여러 가지로 주죠. 비전으로 주시고 꿈으로도 주시고 말씀으로도 주시고 또 제3자가 꿈을 꿔주기도 하고 3자가 환상 보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이만큼 주님을 섬기는 것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젊을 때부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거예요. 순종하면서. 제가 한 40 가까이 됐을 때 한 기도원 원장 되는 분이 저를 보고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저를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저를 불러내가지고 저한테 대고 예언을 하시는데 너는 사도바울처럼 비행기를 타고 온 사방에 돌아다닐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38살 때 한참 팔팔거릴 때 그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나도 깜짝 놀리고 난 그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후부터 나에게 계속해서 소원을 주셔서 제가 40살 될 때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30년 동안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1997년에 주님이 다시 나를 한국에 나오게 해줘서 여기에서 이 외국인들 상대로 이 사역을 할 때도 주님이 저에게 비전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장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기도 힘들고요. 그냥 혼자서 끙끙하는데 보여줬는데 하루아침에 또 안 시키세요. 그러다가 이 세상을 딱 보면은 뭐 새까만 애들 한 10명, 20명 앉혀놓고 뭐 같이 있고 하면 답답한 거예요. 큰 그림은 보여줬는데 이놈들 들여다보면 이것도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망도 많이 하고 주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신데 어떻게 할까. 근데 어떤 그림을 보여주지? 이 학생들이 한 30명, 20, 30명 앉혀놓고 하면 주님이 뭘 주네. 이 학생들이요. 졸업해가지고 전국에 퍼져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요. 한 10년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160명의 졸업생들이 30개 나라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보여주신 것 그대로. 몇 개월 전에 미국에 예언팀들이 와가지고 백인들 지난번 한번 보셨잖아요. 한 사람이 딱 예언을 하는데 AMI가 보이는데 요 지구본인데 AMI에서 촛불 하나 켜놓으니까 지구본 전체가 막 촛불로 켜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에 조그맣게 지금 불을 붙여놨는데 그것이 이제 전 일본을 퍼질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마게도니아 비전을 딱 봤을 때는 그 동네만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전 세계로 퍼지는 저는 우리 AMI 우리 교인들이요 저는 교인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You are missionary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missionary로 보이는 거예요. 사업 다 집어던지고 선교지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바울도 순회 선교사였어요. 디모데도 순회 선교사였어요. 또
똑같이 여러분들도 순회 선교사로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셔야 돼요. 미셔너리들이. 이거는 미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도 교회 조직이 아니에요. 미션 그룹이에요. 미션 조직이에요. 모든 게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요. 한 단계를 더 올려가지고 생각을 더 크게 가지셔야 돼요. 예. 미셔너리 생각을 가지시고. 자, 제가 이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미셔너리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오 마이 갓.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예,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서서히 준비시키세요. 절대로 강제로 안 하세요, 주님은요. 조금씩 자연스럽게 기쁘게 소원을 두면서 이루세요.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미셔너리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선교 일을 하는구나. 이런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게도니아 비전을 주실 거예요. 그 비전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나 내가 그 비전을 받았을 때는 우리 바울도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 사랑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 중에 신실한 바울을, 디모데를 뽑으셔서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내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만이 아니고 문화의 벽을 넘어서 유럽까지 가도록 마게도니아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따라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수 없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 비전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목숨이 끝날 때까지 이 비전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우리에게 비전을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누가처럼 순종하며 앞뒤를 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목표지향적인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